5번 문제 다음 화합물 가운데 탄원성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직접 타는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건 나왔던 문제입니다. 똑같고요. 답은 설탕이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에 주기율표에서 제2주기에 있는 원소 성질 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2주기 그러면 주기율표 2주기는 리튬, 베릴륨, 니베, 비키니, 오번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이거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보기에 원자 핵의 하전 양 그랬습니다. 자, 원자 핵은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2주기는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량 또는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와 같다 그랬고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도 같고 전자 수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핵 안에 들어있는 이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는 같은 것인데 원자 핵의 하전량 이건 전기량이란 뜻입니다. 이 전기량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의 성질이 양성자 수가 되는 것과 같은 수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자 핵에 있는 하전량은 전자의 수 혹은 전기량이라고 봤을 때는 오른쪽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왼쪽은 전자를 버리려고 하죠. 따라서 이 하전량은 오른쪽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원자과 전자의 수 자, 이걸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수소하고 헬륨 이건 1주기에 있는 원소들이고 2주기에 리튬 그렇다면 이 마지막 주기에 최외곽에 리튬은 전자 몇 개입니까? 한 개 있는 상태고 베릴륨은 2개, 붕소는 3개 계속 증가하죠. 따라서 리튬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플러스 1, 1개 있다는 뜻이고 베릴륨은 2개, 3개, 4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원자 반지름 경우에는 자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2주기 이까지의 이 길이가 원자 반지름이 되겠죠. 그런데 전자의 이 무게는 이론적으로 정말 작지만 우리가 2주기 이 부분을 여기를 딱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줄이 되겠죠. 자, 리튬에 대한 전자 한 개를 달았을 때 그 다음에 계속 전자를 이렇게 달아갔을 때 얘가 빨랫줄이고 여기는 빨래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자를 달면 달수록 처지겠죠. 밑으로 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 달렸을 때는 반지름이 이만큼이었다면 달면 달수록 얘네들은 자꾸만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전자 껍질의 수는 뭐냐면 자 우리 여기는 K껍질 1주기를 여기 적을게요. 1주기는 K껍질, 2주기는 L껍질, 3주기를 M, 4주기를 N, 요걸 전자껍질이라고 하죠. 따라서 같은 주기에는 모두 똑같은 전자껍질 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